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상당히 더웠어요. 완전 폭염이었죠? 폭염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리대가 텅텅 비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거리대에서 물도 많이 들고 예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리대에 있다가는 아이들이 화상도 많이 입을 것 같고, 내리쬐는 폭염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칠까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베란다 아이들을요 안으로 좀 들였어요. 여기 거리대는 이제 텅텅 비었답니다. 6월달 날씨치고는 조금 괜찮은 듯해서 이제 여태까지는 거리대에서 아이들이 아주 잘 연글었어요. 아주 잘 익었죠. 폭폭 잘 익었습니다.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밖에는 이제 좀뭐 간엽 식물이나 밖에 놔도 될 식물들만 이제 이렇게 놔뒀고요. 네, 안에 들여온 아이들은 또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쪽 여기 1 거리대는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였고요. 제2 거리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2 거리대도 이렇게 이제 텅텅 비었어요. 네, 이렇게 하나, 두개 모두 비었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조그만 콩분 아이들만 아직은 놔두고, 모든 아이들을 여기 이제 간엽 식물하고 일부 이제 좀 저런 거 이마를 현상이 있는 당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만 이제 놔두고요. 간엽 식물, 네. 아, 선풍기를 좀 꺼야 되겠네. 네, 간엽 식물 이렇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이 좀 통풍이 잘 되는 요 창가에다가 간엽 식물들 위주로 이렇게 놔뒀고요. 네, 오늘 이제 온도를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에어컨을 좀 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습도는 50%. 제가 아까 낮에 보니까 30도 이상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도 에어컨을 안 켜고 선풍기를 안 켜면 이렇게 더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여서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다칠까 봐 이렇게 다 들여놨어요. 여기 이제 창 아이들도 들여놨고, 여기는 특히 이제 창가에 이제 창문을 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라고 동형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방울복랑, 신종 방울복랑, 그리고 이것도 방울복랑, 이거는 큐비코르스티, 네, 이거 원종 방울복랑 금, 네, 이거는 나홀 금, 네, 이거는 화이트 그리니, 네, 이거 고사홍, 인디안 곰봉, 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쪽 편에는 여기 이제 창가거든요. 이제 지금은 문을 안 열어놨지만, 네, 문을 지금 좀 시끄러울까봐 문을 안 열어놨거든요. 창가입니다. 창가에다가 이제 동형 아이들을 이렇게 방그늘 쪽에 이제 가끔 이제 햇볕도 들어오고 통풍도 되라고 이렇게 창가 쪽에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 창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창 아이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몰개인이고요. 네, 오렌지 에보니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죠. 네, 그동안에 물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원종 에보니는 아주 짱짱하게 얼굴이 아주 쪼그매지고 있죠. 짱짱하게 조금 빠져가고 있긴 한데 홍상피스트 이것도 이제 짱짱하게 위로 이렇게 얼굴을 모아가면서 예뻐지고 있죠. 홍상피스트. 네, 이거는 미국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가 네 많이 컸어요. 저희 집 와서 네, 오므라들기도 많이 오므라들고 예쁘게 물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창 에스피인데 아주 예쁘게 네, 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봄 동안에 물이 많이 들었죠? 금황성, 네. 이거는 골드 라벨 철화입니다. 네, S자형으로 아주 멋있게 커가고 있죠? 네, 골드 라벨 철화, 물도 예쁘게 들었고, 네, 잘 커가고 있습니다. 골드 라벨 철화이고, 네, 이거는, 이것도 오렌지 에보니네요. 오렌지 에보니, 손톱끝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소인재 금도, 바깥에서 아주 예쁘게 짱짱하게 물이 아주 멋지게 들었죠. 아주 화사합니다. 불이 타요, 불이 타. 네, 소인재금 참 마음에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쪽에다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저쪽 제2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쭉 요거는 창동운이고 요거는 폴리린제시아나 네 창금이에요. 금기가 좀 있죠. 네, 요거는 잡어금. 네, 요거는 황홀한 연꽃.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밑에도 쪼르륵 자리를 잡았고요. 네, 요거는 네, 루비 앤 네크리스.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네, 요거는 아이시 그린. 네, 요거는 보톡스 립스틱. 네, 너무 예뻐요. 보톡스 립스틱. 네, 짱짱하게 예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신발 화분에서. 네, 라일락. 네,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네, 샐러드 불철아. 홀덴시아. 네, 이거는 청성 미인이고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미니벨 금, 오비슈크 큐아 금. 네, 이거 일본 염자 금이죠. 네, 이건 누다구. 네, 이거는 지금 축전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탈피 중에 탈피. 탈피가 아주 빨리 되지는 않는군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피가 잘 되라고. 네, 그리고 요거는 살구 미인금이고, 요거는 섭세실리스 금이 밑에 자구가 아주 예쁘게 잘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요거는 염자금이고요. 더스티 로즈. 여기 이제 옆에는 오색 마삭주라고 이렇게 스킨답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이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더위를 맞아서 아이들 안으로 이렇게 들였고요. 제가 잠깐 옥상에 가서 또 옥상 아이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옥상은 아직 안으로 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옥상을 이렇게 폭염 대비해서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그걸 한번 옥상 가서 볼게요. 네. 아,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 안으로 옮기고 나서, 네,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이유는 이제 이쪽에서 좀 동영 아이들을 빼고 이 옥상 아이들은 아직 이제 제가 오타방 안으로 들이진 않았어요. 이제 작년에 경험을 해보면 옥상 하우스 안에서도 아이들이 안에 굳이 옮기지 않고도 굉장히 잘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안에서도 잘 컸는데 심지어는 여기는 이제 거의 노숙하는 거잖아요. 노숙하는 거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파라솔로 요 아이들 그늘을 또 유지를 해주고 차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아주 폭염이 한 35도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요 옥상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동영 아이들을 좀 많이 빼고 이래가지고 좀 옛날보다 좀 촘촘하지 않게 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아이들을 배치를 했어요. 이제 바람이 좀잘 통하라고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 아이들이 통풍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은 화분 배치를 이렇게 네 띄엄띄엄 이 아이들이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띄엄띄엄 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좀 띄엄띄엄 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좀 밑에다가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 요 밑에다도 아이들을 많이 놓을 예정이고요. 또 제가 좀그 옥상은 여기뿐이 아니라 또 하나 한 군데 저 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도 지금 제가 놓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던 탁자가 있어갖고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차강을 한 50%짜리를 쓰여놓고 예, 저녁 때는 여기를 50% 요거를 거둡니다. 예, 제가 거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또 다른 탁자 한 켠에는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낮에는 저50% 차각막으로 차강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일단 이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을 몇개 놨습니다. 예, 요거는 네, 호빗 당인이고요. 네, 요거는 홍민. 밑에 자구가 아주 통실통실하게 통통하게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흥미녀. 요거는 이제 꽃도 피어주고 하는 치설송과 네, 홍
이거는 청명월 큐빅 포르스토 청옥이고요. 이거는 홍옥하고 레드베리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8000대 철하고 요거는 바이올렛 킹이고요. 요거는 나나 후쿠 미니. 요거는 로치. 이것도 이제 무듬식기 해준 거고요. 요거는 라울 세 가지, 네 가지 제가 키우고 있는 라울. 다 짱짱하게 얼굴들이 쪼그매졌어요. 물도 예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라울이 저도 벌써 4개나 키우고 있네요. 향기가 아주 솔솔솔솔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옥상 아이들은 지금 아직 안으로 들여놓진 않았고요. 상황 봐서 너무 폭염이 왔을 때 들여놓을 예정이고요. 저쪽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아직은 노숙을 하면서 옥상 아이들은 아주 폭염이 많이 왔을 때는 옥탑방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죠? 그럼 오늘 이렇게 옥상 아이들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고 아래 베란다 아이들은 이제 안으로 폭염이 와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안으로 들여놓은 오늘 그런 저희 집은 유기들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Do 행복한 날 되세요.